안녕하세요. 태국드령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종교가 매우 다양하게 있죠. 많은 종교가 일단은 크게는 뭐 기독교 또는 불교 또는 뭐 외국에서 들어온 뭐 종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기독교 쪽 그 교회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하지. 그 교회 쪽에도 그 종파가 있는 것처럼 불교의 종파 같이 여러 가지의 그 특성을 가진 교회들이 있는 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종교가 있는데 물론 이 무속을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부처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도님들께서는 뭐 이 불교 쪽으로 이렇게 맥락이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 불교 쪽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무속을 믿고 이렇게 점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멋있는 아주 그냥 큰 부처님을 보면 이렇게 합장이라도 이제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라도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미쳤다고 하기도 합니다. 큰 나무 보고 절하고 큰 돌 보고 막 이렇게 인사한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그 목사가 다 그 지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큰 바위에다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는 이 무속에서는 큰 나무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큰 나무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 존재가 깃들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커다란 바위도 거기에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심전심 뭐 직지인심 그렇게 불교 용어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보는 대로 그 상이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인 듯한데 그 뭐냐 바위를 봤을 때 왜 절을 하는가? 바위는 큰 바위지 거기다 대고 왜 절에 다니거나 이 무속에 이렇게 연관돼서 믿는 사람들이 왜 지나가다 말고 생뚱맞게 큰 산을 보고 막 이 지랄들을 하냐 이거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 미친 짓이잖아. 그죠? 미친 것 같잖아. 실수한 것 같잖아. 산에다 대고 막 꾸벅꾸벅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있으니 그게 제정신으로 보이겠냐고. 물론 그게 맞아요. 근데 큰 바위나 산에다가 절을 하는 거는 큰 산은 산신으로 보는 거야. 산신. 산신. 산왕 대신이라고 하죠. 오왕명산, 팔도명산, 산왕 대신. 산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분에게 인사하는 거야,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인사하면 그분이 나를 알아보겠지 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지들은 뭐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지라로 그러는데 뭐 하느님 보고 기도하나? 지들은 하느님이 보여서 기도하는 겨? 그잖아. 그건 그럼 똑같지 뭘. 아니면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오면 그게 예수님이요? 그잖아.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렇게 뭐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혀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거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이 불교를 믿거나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큰 산 보고 인사하고 큰 바위 보고 인사하고 큰 나무 보면 선악나무로 생각하고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큰 나무는 100년, 200년, 300년을 살기 때문에 인간보다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 나무는 그 자리 한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이꼴저꼴 다 본 나무야. 그 많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다 봤고 짐승들 지나다니는 것도 봤고 그렇지만 말이 없어. 그 큰 나무는 역사와 함께 세월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영체가 깃들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를 함부로 베면 거기에 영체가 깃들어 있는 나무를 베면 베서 죽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거지.
잠깐 왔다가는 인간이 끼 커야 진짜 많이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사는 인간이 와야지 말이야. 예? 태어나가지고 어? 200년째 300년째 살고 있는 나무를 이, 그 인간이 태어나갖고 아기로 태어나서 깨짝깨짝 커갖고 살아갖고서 예? 40년 50년 된 인간이 말이야 200년 된 나무를 톱 갖다 잘라버렸어. 어? 걔가 그 인간이 그 나무를 잘려서 죽여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잖아. 그 나무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살 수 있는 수명만큼은 300년이든 500년이든 600년이든 그것도 생명체야. 그러니까 꽃도 피고 이파리도 피고 그러지. 죽어 있으면 죽은 나무에서 이파리 피는 거 봤습니까? 예? 그럼 뭐 살아서 동물처럼 뭐 돌아다니고 예? 사람처럼 뭐 돌아다니면서 어? 오줌 싸고 똥 싸야 살아 있는 건가? 아, 나무처럼 이파리 피고 꽃 피면 살아 있는 거야, 그것도. 응? 유정물도 있고 무정물도 있고. 영체가 사람처럼 있는 게 있고 나무지만 거기에도 뭔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나무랑도 교감하는 사람 있잖아. 특별한 그 사람 중에는 나무가 말을 한다잖아. 그거 듣는 사람 믿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근데 좀 어느 정도는 그거는 뭐 좀 교감은 할 수 있다고 보는 쪽으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 그 나무보다 늦게 태어났어 이 세상에. 후배야. 에? 그런데 40년, 50년 살아갖고 아저씨가 돼갖고 말이야, 길낸다고, 이? 그 자리에서 150년 사는 나무를, 이? 톱이나 도끼 갖다 찍어서 쓰러뜨려봐. 그 나무가 가만히 있겠어? 어?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봐. 어? 70년, 80년, 100년, 이? 그 한 자리 지키면서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간신히 버티고, 이? 그 뿌리 내리고 거기 살고 있는데, 이? 자기보다 한참 늦게 태어난 그, 예? 싸가지 없는 인간이 와갖고 말이야, 예? 도끼 지르고 톱질해갖고 자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해봐. 여러분, 예?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봐.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예? 억울한 거야. 예? 100년, 150년 세월을 그 인간 때문에 이 세상 하식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거지. 여기 대전 충청남도 동학사 삼거리에 박정자라는 곳이 있어. 박정자라는 삼거리가 동학사 들어가는 있고 거기에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예? 큰 나무 뭐 그게 벚꽃나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어림잡아서 100년 이상은 큰 나무예요. 거기가 그 지금 주변에도 있어. 큰 나무가 사람보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오래 사는 나무야. 지금도 큰 나무가 있어. 최소한 100년 정도는 넘었어. 그 길 가운데로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거리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없애려고 했었어. 그 나무를 없애려고 그 도로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치기하고 나무를 자르고 도끼질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뭇가지를 제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가 봉사하고 길러던 사람이 즉사했어. 사고 나서 죽었어. 어?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어? 사람들도 들은 얘기는 있고 큰 고목나무 함부로 베면 안 된다더라 어쨌더라 들은 얘기는 있고 사고가 나서 누가 하나가 잘못해서 죽었어. 그 나무를 베다가. 그러니까 이 인간이 또 훔친 불러서 겁먹어가지고 가운데 나무를 살려놨어. 왜냐면 거기 도로가 버스들이랑 차들이 휑휑 지나가려고 하면 가운데에 도로에 나무가 없어야 편하지. 뭐 그냥 쫙 밀어버리면 편하잖아. 그 나무가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낙엽도 떨어지고 뭐 응? 도로에는 도로 중앙에 나무는 없어야지 뭐. 응?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고 나는 바람에 그거를 못 없애고 살렸어요. 응? 살리고 놨는데 거기다가 결국에는 탑을 쌓아놓고 그 나무를 살렸는데 그 나무가 에라 더러워서 이거 못 살겠네 해갖고서 뭐 아무튼 베지는 못했어. 얼마 못 살고 그 나무도 고사가 됐어. 근데 죽은 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길날 때 그 나무 베려고 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답니까? 계룡 충청남도 계룡산 박정자 삼거리 거기가 선악나무로 지금 빌고 있는 곳이에요. 그 삼거리는 엄청난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서 사고 나면 즉사야. 거기에서 식사하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교도소 갔다가 나왔는데 나와갖고 출소하자마자 이제 그 술을 먹으러 갔지. 이제 조폭이에요. 조폭 건달이었었는데 예, 깜빵 생활하고 나왔으니까 그 형님 동생들이 룸사롱 데리고 가서 술을 먹였죠. 술을 사준 거야 출소했으니까.
자꾸 룸사롱 가서 술 먹고서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파트너 된 여자랑 술 먹고서 드라이브 드라이브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동네에 모텔이 많거든. 술 먹고서 드라이브 할 겸 모텔을 간 거야. 그쪽 동학사 계룡산 쪽으로 가다가 그 동학사 삼거리에서 교도소에서 나온 날 저녁에 술을 먹고 새벽 시간에 12시 1시 됐겠지. 그 삼거리를 지나가는 중에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 트럭하고서 걔네들이 부딪혀 갖고 그 자동차가 다 완전히 박살이 나서 찌그러져 갖고 둘이 처음 만난 술집 아가씨하고 교도소에서 나온 그 조폭 그 젊은 청춘이 거기에서 차 사고 나 갖고 둘이 같이 즉사했어. 죽었어. 거리 객사지 그게요. 응? 그게 박정대 삼거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야. 응? 신기하게. 근데 그 사람도 교도소에서 하루만 더 늦게 있다 나오지 왜 하필 그날 나와갖고 술을 먹고서 모텔을 갔다가 죽었냐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죽고 나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나는 거지 뭐. 쉽게 말하면 아무튼 큰 나무는 함부로 베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